네, 두산 중공업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마들이 있는데 원전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좀 투심이 모이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탈탄소 기조 때도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럽 쪽에 에너지 공급에 좀 어려움을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관련주 또 원전까지도 관심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원전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유럽 쪽에서 필요하다, 니즈가 더 필요하다라고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풍력도 그죠? 잘 올라오고 있고, 최근 태양광 잘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최근에 그 녹색 분류 쪽으로 들어가 있는 원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이 부분은 이러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어떤 재개, 이용 재개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과거에 전통적인 규모의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니즈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원전 의존도가 자꾸 높아지고 지금 LNG 발전 단가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또 에너토크라든가 또 한신기계, 한전산업, 일진파워, 그리고 한전 KPS, 한전 기술, 두산 중공업 이런 종목들 흐름 좋죠. 오늘처럼 좀 쉬어갈 때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공략이 가능한 섹터이고 업종이고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꾸준히 주목할 만한 섹터이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좀 아까 뭐 몇몇 종목 언급하셨지만 좀 주요 종목들을 좀 기술적으로 더 네, 분석도 해 아무래도 주시죠. 좀한 3개 정도 보겠습니다. 뭐 가장 센 종목이 보성파워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차트 지금 열어놨는데요.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격, 어떤 뭐 기간 조정이나 약간의 그 가격 눌림 현상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눌림 현상이 나와줬을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했고 일단 흐름 굿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전 KPS입니다. 뭐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매물대로 진입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한데요. 요 가격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수급적 요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산 중공업입니다. 두산 중공업이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가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건 이거 이외에도 한전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뭐또 많이 있죠. 일진파워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흐름을 쭉 보시면은 다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정보 대부분 뭐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좋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십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왜 두산중공업이냐면은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과거부터 본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두산중공업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우리 또 앵커님께 유상 청약이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일반 공모, 주주 공모에서 일반 공모로 넘어가고 총액 인수 방식으로 해서 다 제가 끝났고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왔어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슈가 많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채무를 갚았습니다. 산업은행 채권단 조기 졸업합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9조 원의 수주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죠?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은 또 어디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 회사
미국 회사 SMR이라고 했죠. SMR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스펙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펙 상장을 통해서 그 회사가 돈을 확보하게 되면 SMR 기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수주가 두산 중공업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800원인데요. 괜찮습니다. 가격이 예, 나쁘지 않고요. 현재 지금 제가 손절가를 18,4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밑에 좀 잡아드리고요. 좀 많이 밑으로 잡았죠, 그죠? 예,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중장기로 보시라는 의도에서 그런 거고요. 예, 목표가는 미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네.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판단할 때 조사 분석제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